오늘은 모처럼 세차장이 아니라 또 카페에서 인사드리는데 저희 새알랑의 팀원을 좀 구하려고 합니다. 정말 요즘에 근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근황이 우리가 이런 영상 안 찍으면 안 찍을수록 구독자분들이 우리 소통이 부족한 거라고. 특히 아, 너 때문에. 맞아. 왜 또 이것도 나 때문이야? 인스타도 봐봐. 너 안 하니까 손님 사람들이 너 팔로우 안 해주고. 소통 안 하니까. 내가 하루에 DM을 몇십 명한테 보내는 줄 알아? 나도 하긴 한데 더 열심히 하도록 댓글을 하겠습니다. 댓글을 내가 하루에 몇 개를 눈 떠서 시작부터 잘 때까지 댓글 남기고서 자. 아니 무슨 달리기를 거의 했냐고. 이 정도로 소통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자주 소통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이 소통을 점점 늘려나가고 있어요. 계속 새로운 영상도 보여드리려고 하고 새로운 장소도 가고 새로운 세차 아이템 새로운 영상 및 새로운 렌즈 새로운 음악 새로운 편집 방법 새로운 막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 수는 똑같이 이제 변함이 없잖아요 저희가. 뭘 변함이 없어서 계속 늘어왔지 이렇게. 그러니까 촬영팀에 한해서 촬영팀은 그랬지. 사람 수는 변함이 없는데 일은 계속.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대표의 입장으로서는 촬영팀에다가 간간이 얼마나 투자를 잘했어. 장비도 있고 벌써 이렇게 됐지. PC에 컴퓨터에 사람 지금 막내 편집자 있지. 일주일에 세차 영상이 두 개씩은 올라가지만 업로드를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는 일이 늘었지. 그렇지. 뭐가 늘었지? 일단 저희가 새로 라이브 쇼핑도 준비하고 라이브 쇼핑 상황극 같은 것도 요즘 우리가 촬영을 하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각도로 계속 보여주다가 이제는 여러 촬영 각도를 시도하다 보니까 연출적인 부분에서도 또 고민을 해야 돼서. 맞아 연출도 그렇고 그러니까 신경 써야 할 게 더 많아지다 보니까 힘들다고 살려주세요. 그런 말 하지 말라 했잖아. 그래도 나는 형들이 있어서 진짜 큰 힘이 되고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돼주시지 않았나 형들이. 아 연서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또 팩트로 얘기하면 어떡해. 근데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것 뿐이니까. 진짜 매일매일 하는 얘기를 또 연서 진짜 카톡으로 이렇게 밤마다 이렇게 나한테 보내고 그러면서 새알람에서 옛날 영상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초창기 때 우리 둘이서 이렇게 막 번갈아가면서 촬영해주고 어느 순간에 그렇게 번갈아 찍고 하다가 촬영 감독님이 이렇게 생기고 편집장도 생기고 이게 그때는 그랬다고. 그치. 차 세워두고 가만히 써볼게요. 좋네요. 뭔가 좀 누구나 다 즐길 수 있게 쉽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없었어. 접근이 어렵게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거. 어이구 이런 타월은 안 돼요. 이렇게 이런 걸로 써야 돼요. 뭔가 처음에 접근하기 되게 어렵게 뭔가 그렇게 설명했다고. 프리워시란 무엇인가? 자 정의부터 프리워시. 이래야 안전하다. 이래야 이렇게 된다. 너무 전문적으로 가니까 일반인이 가기에는 저런 거 내가 하면 안 되나 봐. 이런 걸 좀 깨부셔버리고 싶어가지고 100번 말보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해서 눈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하니까 좀 많은 분들이 따라하고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 이해에 초점 맞추다 보니까는 좀 더 잘 보여줘야 되고 좀 더 자세히 좀 더 이쁘게 그래도 보여줄 그쵸. 거면 그래도 영상인데 약간 작품성을 띄고 예술성을 띄어서 보시는 분들이 눈으로 즐겁고 귀로 즐겁게 하는 영상을 만드는 게 맞다. 그게 세차 영상이다 해서 이번에 우리가 아이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도 저건 왁스 코팅제 만들어야 돼. 다 저렇게 만들잖아. 좀 새로운 거. 그런 것도 촬영팀이 해야 되고 그렇지. 다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것들도 촬영팀이 해야 되고 회사 구조가 독특한 게 유튜브 회사다 보니까 촬영팀이 가장 헤드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움직이면 나머지 게 다 움직여지는 이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혼자 갑자기 왜 빠졌어? 왜 빠졌니? 일단 장점 먼저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와 함께 일하면 좋은 점. 뭐가 있을까? 일단 출퇴근이 좀 자유로운 거. 가장 큰 장점이지. 출퇴근이 자유롭다. 생각을 해야 되고 뭔가 만들어야 되는 직업들은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유가 있어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같이 있는 사람들이 성장하려면 걔한테도 시간이 있어야지 성장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시킨 일을 너 그대로 하기만 하면 그대로 성장할 거야 해서 성장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중요시하고 그 시간을 헛되이 쓰면 근데 뺏어버립니다. 근데 그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여지껏 없었고. 나이대도 다 이제 저희 이제 20살 후반부터 이제 30살 한 초중반까지. 초중반 하지 맙시다. 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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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장님만 중반이지. 우린 초반. 그러니까 그 아저씨 생각나가지고. 초중반이라고 좀 해놓은 건데. 그 아저씨. 섭섭할 수도 있으니까 그 아저씨. 어쨌든 이 나이대가 다들 좀 비슷하다 보니까 이 공감대도 굉장히 많고 이게 좀 다른 회사랑 비교를 했을 때도 좀 우리만의 좀 장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둔산동 옆에 있습니다. 둔산 괴정동이라는 동네에. 회사 위치가 가깝습니다. 매우 도심과 가깝다는 거. 이게 사람의 일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다
할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차라리 와서 같이 상생하는 법을 배우면 배우는 거지. 그게 사업이고, 직원들이랑 함께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그거다. 본인이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걸 발목 잡지 않는다는 거. 해본다 했을 때 아이디어 좋으면 같이 하자, 들어가자, 같이 해보자, 으쌰으쌰 해보자, 이것도 좋고, 회사에 있는 카메라 갖다 쓰고 싶으면 쓰고,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세알람에 많다라는 거. 내가 일하러 가는데 뭐가 제일 좋아하면 거기 안에 사람이 제일 좋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 진짜 회사에서 생기는 문제 대부분이 사람 때문에 생기잖아요. 그럼 자 네. 100명 다 좋아도 저 한 명이랑 나랑 트러블 있어 그 때문에 나가잖아. 막 네. 이상한 쓸데없는 네. 그 정치질 네. 혹은 뭐 이간질. 일은 안 힘들어, 사람들이 보면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지. 근데 일도 안 힘든데 사람들이 좀 괜찮아서 좀 정이 들잖아요? 그렇게 회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가면은 진짜 좀 살맛 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 재산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이런 것도 없고, 정말 같이 상생하려면 그만큼 돈도 나눠야 되고 시간도 나눠야 되고 하거든요. 네가 잘하니까 뭐 3년 동안 여기 있었으니까 뭐. 그러니까 뭐. 너 저 많이 고생들 진짜 많이 했어. 고생했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합니다. 일단 지원은 모두 다 받을 생각입니다. 조금 이번에는 뭐랄까 나는 촬영팀에 사람을 되게 무한하게 뽑을 생각이야. 저 같은 캐릭터도 뽑을 겁니다. 유튜브에 욱성이랑 제가 안 나오고 또 다른 뭐 여성분이어도 좋고 남성분이어도 좋고 또 그분들이 나중에는 배우 역할을 하면서 이런 우리의 그 웹드라마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차 영상은 대한민국의 저놈들이 1등이다 할 만큼 정도의 우리나라 세차장이 만들어진 뭐 문화도 뭐 알려주기도 좋고 진짜 찍을 거 많아요. 한 3, 40년은 아, 걱정하지 마. 머릿속에 내가 다 해놨어. 너 형들만 따라와. 주말에서 끊임없이 나와. 진짜 세차장 문화 뭐 이거 되게 한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아니거든요. 진짜 많아요. 할 수 있는 거 정말 많고. 저희는 많습니다. 그치. 세차장에 출연하고 싶은 이런 배우분들도 좋고 편집자분들도 좋고요. 촬영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이런 촬영 감독도 진짜 좋습니다. 감독님, 전문 감독님도 연봉 맞춰드 방송국보다 낮게 말고 더 좋게 낮게 그만큼 대우를 해드려야죠. 확실히 뭐 배워야지 진짜. 우리 감독님도 사실 야매예요, 야매. 근데 열심히 혼자 독학을 엄청 저기 하고 막 변태처럼 하니까 저렇게 잘 나오는 거지. 하여튼 뭐 근데 전문 감독님은 따로 계신다 이거지 또. 그렇지. 자 그럼 어떻게 지원을 하냐? 우선 끝났어 혼자. 지원해 알려줘야지. 저희가 배우 구하고 또 편집자 구하고 촬영감독 구하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방식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깜짝이야. 뭐야? 개 컸어. 일단 이 벌레를 안 무서워하는 자. 벌레를 잡을 수 있는 가산점. 가산점. 이거 세 개 다 해당됩니다. 와 진짜 그래서 빨랐어. 컸어. 진짜 이마했어. 깜짝을. 오씨 죽을 뻔했네. 아, 하여튼 해야지. 예. 우선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지정해 놓은 배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하고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꼭 자기 사진 꼭 같이 보내주셔야 되고, 그리고 연기해본 경력이 있으시다면 필모그래피도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필 뭐요? 필모그래피. 뭘 찍었는지 이제 배우들은 그런 거 네. 뭐 그런 게 있어요. 있으시면 네, 같이 보내주시면 좋고, 그리고 촬영감독님하고 편집자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뭐 편집했거나 촬영했던 그런 촬영본이나 편집본이 있으면은 같이 보내주시면은 여기 이렇게 정리해놓고 메일도 남겨놓겠습니다. 그 메일로 간단한 이력서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거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배우는 말 그대로 거의 다 동영상으로만 보내지겠죠. 아무래도 뭐 감독님도 동영상 보내주실 거고. 그렇지. 그쵸? 어떤 느낌인지 봐라 이런 거니까. 배우들도 뭐 찍었던 동영상이 없다 근데 일반인인데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상관없습니다. 말이 배우지. 그쵸. 유튜브에서 진짜 뭐 배우 뭐 마동석님 모시는 거 아니잖아. 이쪽에는 메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 쪽에서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원자가 생각보다 많으면 컨텐츠화 해보겠습니다. 이야. 오.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구독자분들 지금 보시면서 오 하셨을 텐데 지원자가 적으면 못하는 거지. 거? 네, 아무튼 대전 분들로만 최대한 구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일이 소통이 되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대전에 계신 분들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아마 사람이 구해지면 영상이 사라져 있을 거고 안 구해졌으면 계속 남아있을 영상이 될 거라 막 1년 전인데도 막 이 영상이 남아있으면 어떡하냐. 아 그런 얘기 퇴퇴퇴해요 빨리. 퇴퇴퇴퇴. 아무튼 좋은 사람이 새알람과 인연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그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세차 영상으로 그리고 앞으로 더 폭넓은 세차 영상으로 계속 변해가는 새알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재미를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되게 부담이 많이 가는 말인데 그 말이
어, 뭐 이런 마음 안 가지고 혹시 아니, 촬영을 그 이상이지 나는 그러니까요 상 어. 아, 아, 형 얘기하는 거구나 왜 또 내 얘기가 나 흘러붙어 안녕 안녕